살인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사건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모두 보복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명 사거리파 폭력배 이경화 씨는 지난 3월 조직원들과 함께 30살 신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집단 폭행했습니다. 폭행당한 신 씨는 두 팔이 부러지고 실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경화 씨는 지난 86년 신 씨의 제보에 따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6년을 복역했습니다. 이 씨는 출소 직후 배반의 대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며 조직원들에게 신 씨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발등에 신 씨 등 검거 당시 경찰에 도움을 줬던 동료 3명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보복을 협박해왔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 3일에는 흉기를 들고 또 다른 제보자였던 이모 씨의 룸살롱을 습격했습니다. 잘라야 돼. 지금 하나씩 못 먹자. 이렇게 맛있는 건지 오늘 알았어. 이거. 나도 오늘 알았네. 네가 사온 거 제대로. 난 얘가 뭐를 하려고 고기 있던데 소시지를 사오나 그랬더니 야, 아주 잘 찾네. 이거 또 돈 생기면 이거 또 먹어야겠다. 아 이거 소시지가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러니까 나 돈 생기면 다음에 또 사서 또 먹어야겠다. 고기 같아 형님. 영남이가 그래도 정비하라고 카드 한 장 내줘가지고 응? 그 카드 가지고 소시지 한 거지?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이 그래 내가 성공하면 일등공신이요. 근데 아까 살짝 씹더만 나를. 형님 뭐 조언을 해줘 듣지도 않고 결국 형님 뜻대로 하는 걸 뭐로 조언을 하라 그랬지 그러더라고. 한방 먹고서 아유 바로 말 고쳤다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거 살짝 개시거든? 응. 일단 먹어봐 이거. 장에 찍어갖고 먹어봐. 기름 가위 자르고 그냥 먹어봐 그냥 이렇게 한번. 파도 그냥 이렇게 먹어보고. 파도 또 어딨어? 이것도 막 뒤집고 그러진 말고 응? 맨 산에서 이거 풀이나 심어갖고 손님 오면 고기 하나 따로 이거 주고 그러는 거야. 응? 풀이나 주고 뜯어주고 뭐 이런 거야. 이게 몸에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고기 살 돈이 없어갖고 고기 못 사주고 맨 풀이 뭐 건강에 좋다고 풀 같은 거 주고 응? 유성캔을 뜯어주고 그런 거지. 흔히 옛날 하이킥이 있잖아. 응? 커버링을 하고 들어와도 싸움이 돼버려. 어? 지금? 아유, 너 전에도 그렇게 배가 이만큼 나와서 안 된다 그러더니 차라리니까 뭘 걷어 차버리더만 그냥 날려버리더만. 지금 안 됩니다. 배가 나와서. 그때 똑같았어, 멘트가. 그때 이렇게 어. 배 이렇게 있었나요? 그때 이미? 네 배는 항상 그 상태였어. 안 된다 그러더니 맨날 한 번 다 되고 뭐 날라가고. 우리 현이 불러가지고 아니 그 영상 몇 개 올렸더니 왜 말들은 안 하고 운동하는 것만 하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아 그 어? 구독하고 추천해 주신 분한테 보답하려고 화답하려고 급히 내가 이전에 나도 사조이랑이었고 또 여기도 사조이랑이었던 동생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 불러서 지금 야 서리나 좀 풀자 그러고 뭐 미화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온 얘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사조이랑의 삶이 둘 다 사조이랑인데 전 고문입니다. 고문? 고문으로 바뀌었어? 벌써? 고문입니다. 아 이거 세월이 벌써.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내가 살아온 삶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하나 불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거 10만 원씩일까요? 모르겠어. 이거 뭐 하다하다 되지도 않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뭐 사조 일왕의 삶이라는 게 관리 대상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냥 2년에 한 번씩 뭐 봉고차 따라다니고 보면은 광수대 직원들이고 니네 나 왜 따라다니냐고 내가 니를 한번 살펴볼까도 해봤고 또 이놈들 와갖고 내 얘기 4시간 동안 듣고 가다가 아 형님 다음에 볼 때 형님 물어뵙겠습니다 하고 간 놈도 있고 이 새끼 그러고 가갖고 3일 만에 어디 뭐 주폭 사건 있으면 좀 건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 이 새끼 봐라 그러고 어쨌거나 그래 뭐 그래 이 사조이랑 관리 대상의 삶이 불편한 정도가 본인도 겪었겠지만 아 이거 힘이 되네. 그러니까 자꾸 뭐 주저주저하고 또 뭐 좀 해보려고 돈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청 해보려고 하면 거기 가서 쑤셔가지고 내 사로 그 사람들이 아우 이거 뭐 같이 못하겠다 어려워서 이래갖고 헛발질하고 늪에 빠지고 이래서 15년 6개월 살고 나와서 사조이랑으로 지금 여기 그냥
그 빈지게지고 이러고 앉아 있네 지금 다 틀리고. 근데 여긴 지금 어디지 어디입니까 이게 산소? 여기 운막 쳐놓고 운막 운동기구 잔뜩 있게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운동이나 하고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지금 뭐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쫓겨날 위기에 돈도 못 벌어주는데 뭐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서 여차하면 이제 여기 와갖고 이제 버틸라고 다 준비해놨죠. 여기 뭐 냉장고 뭐 다 있잖아. 일용할 양식이 다 있잖아. 여기 여기서 뭐 1년은 버틸 수 있잖아. 갈 때 가더라도 그리고 운동하고 진두리진순이 하고 같이 산에 쪼글쪼글 하고 정신하고 체력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아직도. 그래서 답답하면 노래 부르고 그냥 노래방 기계로 이러고 있다 하나? 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 방송 하신다래요 형님. 좀 당황스러웠죠.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동생들하고도 지금 뭐 응? 활동하고 있는 동생들하고 내 동생들하고 상의를 좀 했고 뭐. 뭐라고 그럴 텐데요. 나한테 천만이 좀 많이 늘 뭐 했는데 예. 형님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뚫기가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바꿀 수는 못하잖아. 지들이 내 성격을 어렸을 때부터 지들이 뭐 10대 때부터 나를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결국 형님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왜냐면 형님 뭐 형님 사건이 우리 세대 때 좀 핫하고 좀 유명했었는데 뭐 건달 내지는 뭐 깡패들한테도 영웅화도 되고요. 옛날 사건이 형님 저 지금 막 많잖아요. 막 유튜브 막 방송이요. 건달 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장기 TV 뭐 명천 TV 뭐 많이 있더라고. 나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예. 그 중에 제일 선배가 그 명천 TV 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인천에서. 그분도 깡패시죠? 그분도 뭐 어차피 건달은 다 한 번 건달은 끝까지 건달인데 그분도 옛날 크라운에서 생활을 하셨고 이분도 뭐 누구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니야. 이분도 보야공 기질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뭐 끼가 넘치는 분이라 이분은 뭐 연예계 쪽으로 애초에 갔어도 상당히 좀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대단하잖아. 그 어떤 그 기질들 보면 대단해. 그리고 잠깐 내가 이뻐했던 인천 동생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내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 요즘 저 선배님은 근데 아 대단하더라고. 그 받아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내가 인정해 그냥 뭐 안티도 많고 뭐 또 팬들도 많으신데 아, 저분 인정해 그냥 내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님. 몇 분 있더라고요. 아, 저분도 뭐 내가 볼 때는 리더야. 리더 오야공이고 오너야. 그분들 다 있네 지금 유튜브 하는 방송. 창기 TV라고 저기 창기는 또 어떻게 보면 생님같이 보이잖아. 제천 근데요.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 친구가 살아온 삶은 내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엊그저께 제천 가서 만났어 밥도 뭐 같이 먹으려 하다가 뭐 어디 서산에서 무슨 뭐 일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중에 아 뭐 실방하고 있더라고. 실방하고 있어서 아 귀신 이야기 찍었지. 우린 귀신 이야기 거의 그 뭐 무슨 뭐 아니 호수 있는데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자기가 거기서 우리 귀신 이야기 찍고 있어서 놀고 있었더니 왔어. 와갖고 창기를 이제 만났지. 처음 본 거야. 네. 얘기만 듣던 친구들끼리 처음 봤는데 창기가 뭐 이게 뭐 창기 이제 남자야. 남자고 내가 볼 때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원래 장점만 보지만 창기 얘도 시원시원하고 술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는 걸 겨우 들고 일어났는데 일행이 있어서 자기가 뭐 아쉬움이 좀 남어. 그날 같이 좀 술도 하고 한잔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의논도 좀 하고 그럴 거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내가 못하고 그냥 왔네. 못하고 그냥 왔는데 창기 뭐 이렇게 보면 스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니거든. 파이터고 살아온 삶 뭐 저 친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형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하는 나 사람 무시하잖아. 내가 좀 약간 알지 느끼지 너도. 나도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누구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친구야. 인정할 수 있는 친구고 뭐 다 말할 수 없는 아주 뭐 로맨틱도 있는 친구고 자우지가 어쨌건 간에 그런 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럼 이런 게 형님 아 또 있어. 저기 보면은 뭐 나왔던 박훈이라든지 그러니까 주한 동생 같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인천에도 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서 박훈이는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형님 이런데 예 그냥 돌직구 같은 선배입니다.
변함없고 난 보면서 아 그림 솜씨 이거 봤지 이거 뭐 그렇게 제가 봤는데 어우 나는 그 봤습니다. 애초에 그쪽으로 갔다면 어 그게에서 지금 휴어 잡고 있지 않을까 판사가 진영을 깎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예 어 대단히 아까워 아깝고 뭐 점잖던데 점잖고 동생들 평도 어 그분 뭐 어, 남자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까는 그렇고 어 난 이렇게 뭐 그들이 잘해서 누가 씻는 또 뭐 조폭 잡는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짭새 하나 나와가지고 뭐 딴짓도 걸고 뭐 불로소득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뭐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건 땀 진땀이 흘러도 고통 진땀이 흘러야지 되지 않는 거고 그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저 막말이야 막말이고 이게 돈이 됩니까 형님? 돈이 된 적이 없지 나는 뭐 그러니까 이거 돈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 인지 시작인데 뭐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 벌어서 뭐 내 또 꿈이 있으니까 내 자력으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런 방송도 해보는 거고 맨날 운동하는 거 뭐 떠드는 거 우리끼리 놀던 거 이렇게 보여주다가 하... 잘 드셔야 되는데 그건 뭐 하늘이 결정해 줄 일이고 사업자입니다 다 사달라시고 아 잠깐 한 번씩 와도 나 주머니 만 원짜리도 없었어 밥도 한 번 못 사 못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 너 왔을 때 그때 그냥 돌려보낼 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요새는 어떠십니까 똑같아 지금도 똑같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쫓겨날까 봐 여기 와 있어 그냥 여기 와서 개들하고 놀고 응? 잘 되셔야 되는데요. 아, 이거네 주임님. 뭐라도 뭐 나 지금 누가다 됐어 아까 저기서 누가 뛰다가 그대로 이 의상 그대로 이렇게 와서 너가 또 덩치가 100kg 넘지 너? 100kg 안 나가겠네. 아 저 얼마 안 나갑니다 저. 아, 100kg 안 나가는데 아 나 옆에 있으니까 무슨 아, 저 내가 81kg인데 86kg밖에 안 나갑니다. 나는 뭐냐 너 멸치대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팔이 군 거죠 형님. 그거 좀 덩치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81kg야 지금 81kg인데 네 옆에 네 옆에 붙으니까 아제 8만 군고에 있네 8만 군고 사업은 쫄딱 망해서 누구 와도 밥 한 끼 사줄 수도 없고 이거 라면 먹어 라면 먹고 와 다른데 뭐 내 뭐 친구들 부모들도 많고 지금 현직에 부모도 많고 뭐 뭐 여기 와서 그냥 라면 한 끓이 내 끓여주면 그거 먹고 가 뭐 방법이 없잖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또 내가 무슨 가식을 나 그런 거 아예 싫어하니까. 요렇게 이제 화면 여기 나가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저렇게 저건 내 모습 되게 이상한데 어색하기도 하고 이대로 이제 방송 나가는 거예요? 저기 제발 이게 대박이 나셔세요 대박 날 것 같지 않고 그냥 네. 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온 살아온 삶이 내가 15살 때 깡패를 했어 15살부터 서클 만들어서 막 끌고 다니고 어? 삥 뜯고 뭐 영웅샤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어떤... 분명히 형님 말이 많을 거예요 형님 분명히요 이 방송 이제 형님 하시면요 별의별 말이 다 많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뭐 뭐 아무 말 없어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형님 이게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이든 형님 그냥 잘 이겨내셔가지고요 뭐 여기서라도 형님만의 이렇게 좋은 세상을요 꼭 만들어보십시오 원래 성격 강하시니까요 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면 하라 그래 뭐 씻고 싶으면 씻고라 그러고 그거야 등 풀리는 사람이면 나에게 풀어서 예. 지들 분이 풀린다면 예. 내가 그것도 한 역할을 한 거 아니겠냐 예. 어, 도에 지나치면 뭐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데 알잖아 너 예. 산수업산을 가고 뭐 나만큼 뭐 그만하면 또 15년 사셨으면 됐지 산수업산을 또 갈 일 있으면 또 가야 되는데 아 뭐 건드려오면 도에 지나치면 뭐 갈 일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내가 어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맨 땅에 그물 걸어놓고 그걸 넘으면 유법하다 그러면 난 그걸 넘지 않아 지금 맨 땅에 그물 그어놨고 넘친 넘은 유법이라고 해도 전혀 뭐 불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 예. 뭔 불법이야 우리끼리 얘기하고 노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불법이 아니잖아요. 정규 방송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이제 뭐 이왕 시작했으면 예. 뭐 내가 지금은 또 못 살잖아. 응? 지금은 못 살고 뭐 물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한번 있는 거 내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거 한번 해보고 뭐 궁금해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젊은 세대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추억에 그리는 추억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 사건들을 유명했던 우리나라 소폭 사건이라든지 뭐 궁금한 것들을 독자분들이 뭐 누구 인터뷰하셨으면 좋겠다면 그 사람 그분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인터뷰 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내가 해줄 수 있고 또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옛날에는 이 책을 썼었어요 형님 회고록 같은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님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인터넷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내용 같아요 형님 지금은 다만 이제 방법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회고록이나 책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들 자식한테 예. 건달을 하라고 예. 낭패를 하라고 하겠냐? 네가 살아온 삶의 길을 응? 결국 오다 고문까지 네가 왔는데 사족이랑을 넘어서서 너는 뭐 나는 뭔지 내 위치가 뭔지 난 모르겠어 나는 내 아무것도 위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응? 어? 내가 생각할 때? 전 자신 없지 응? 말을 얘기할 자신 얘기할 자신 없지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예. 뭐 내 자랑 같긴 하지만 뭐 영화 몇 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응?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형님 이렇게 한번 형님이 이렇게 풀어서 한번 잘 풀어서 이렇게 살 때 결과는 이렇게 돌아오더라. 예. 세상에 거? 세상에 그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보는 걸 거라고 형님 분명히요. 남편들이 궁금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잘 풀어셔갖고 형님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실 거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좋은 또 이 인맥을 형님 이 안에서요. 형님의 세상을 이렇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제가 형님 바라겠습니다. 부디 형님 또 성공하시기도 바라시고요. 신기하네 형님 저렇게 해서 간단히 얘기해요. 좋은 분들이요 또 형님 선배님들 뭐 또 후배님들요. 좋은 분들 또 한 번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아 덥다 이거 또 이렇게 해서 형님 뭐 나를 활짝 한번 펴고 싶지 형님 펴질지 뭐 이걸로 접힐지는 모르겠는데 접히면 많은 거고 펴지면 좋은 거고 접히면 많은 거고 형님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네, 재미난 얘기들 좀 예. 재미난 얘기들 이게 우상화 내지는 예. 뭐 영웅화를 바라는 건 아니고 우상화 있었던 잘못될걸요 우상화하면 아마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예. 또 내가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전화통화로 다 그 상황에 예. 10년 20년 뭐 30년 다 상황에 전화통화로 내가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내 얘기만 그냥 예. 내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고 가슴 아픈 얘기도 많고 또 뭐 충격적인 얘기들도 너무 많은데 한번 풀어보지 뭐 풀어보고 예. 내 얘기만 그냥 예. 있는 그대로 응? 비밀 유지도 하시면서 논픽션이지 사실이 어? 사실이 논픽션으로 예. 픽션 응? 말고 허구 말고 진짜로만 내가 한번 가서 너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 쉬우 지나서 할 것도 없고 어찌들이 뭐 공소시효 지난 것만요 공소시효 다 지났고 난 내가 나는 약지 못해가지고 예. 내가 벌인 일은 싹 계산하고 나왔어 예. 그냥 싹 계산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살았지? 총 23년 6개월이냐? 예. 23년 6개월 동안 내가 지은 죄는 싹 계산하고 나와서 토탈 뭐 더 할 것도 없고 것도 없고 그렇긴 해 땅에 간들 여기 간들 내 삶은 뭐 변하지 않고 거기서도 지금처럼 살고 예. 그렇게 살아왔고 나눠주는 그 안에서도 담배를 나눠주면 나눠주는 삶을 살았지 받아 피는 삶을 살지 않았어 그건 공소시효가 안 끝나서 말씀하신 지났어 거지. 벌써 지났습니다 목포 때 예. 담배를 끊고 말았으니까 예. 목포는 무슨 계산을 잘 하셔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뒤진 거 아무것도 없고 뭐 털에 나올 것도 아이고 뭐 나오면 좀 어때 또 지대 한번 뒤져보라고 냅두는 것도 뭐 재밌지 않아? 어? 뺑이 치고 한번 돌아다니는 보는 것도 슬쩍 흘려가지고 좀 나이가 형님 이제 나는 아직도 건드리면 그냥 바로바로 반항해서 예 힘든 삶이 연속됩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테니까 예. 자주 들어왔으면 봐보고 저도 자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너, 네가 아까 예. 서두에 그 거기서 뭐 먹을 때 소시지 먹을 때 그리고 네가 너 혼자 노래 불렀던 거, 예. 어, 그건 조금 조금씩 해서 다 울릴 거야. 뭐, 울리고 나옵니까요? 다 아, 울리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고 예. 잘 나온 것만 올려주십시오. 어, 이제 뭐 꿈꾸 나가면서 예. 여기 샌드백 하나 있어. 예. 너 옛날에 내가 네 하이킥을 보고 반했었는데, 예. 어?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서 그때도 그 말하더라. 그때도 그 말하고 어. 차니까 그냥 뭐, 어? 가드 위로 찬데 날아가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은 어? 허리도 안 돌아가고 있니? 자기가 와줘서 고맙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너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너도 예. 어, 배터리 다 됐어. 제적이 안 나오고 저 50 넘었습니다 형님. 다시 충전 입방해가지고 예. 창창하고 눈알 뚱뚱할 때 예.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하자. 너 재밌는 얘기 무지 많잖아. 무지 많잖아. 연 얘기 저는 네 얘기들 수많은 연예인들과 이어지는 비밀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지 니꺼는 예. 어, 수많은 연예인들과 이어지는 네 얘기들 응? 형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얘기해서 전인권 얘기하고 뭐 어? 그게 아니고 형님 어. 제 개인 그 개인 정보 봐가면서 깔 건 내가 까고 예. 어, 봐가면서 내가 깔 건 까버리지 막혔냐는 거 봐가면서 예. 자 어제 나가면서 하이킥이나 한번 하고 끝내자 그냥. 하이킥 응? 안 돌아갈 건데. 박형이 살아있나 죽었나 한번 보자. 하이킥이 안 돌아갈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회 영상 때, 백회 영상 때 어, 진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살아온 삶, 살아갈 삶, 꿈, 그리고 지금 조폭 유튜버들의 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 후발주자로 나서서 버틸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갈 것이냐는 100회 영상 때 제가 구독자 수 100회가 될 때 그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그 저 저는 초대 손님인 거지? 첫 초대 손님입니까? 어, 그럼 첫 게스트입니까? 어. 이것도 영광이네, 형님. 하지만은 저는 첫 방송 게스트였네, 형님. 어. 수첩에 적어놓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지 뭐. 한번 까봐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너 옛날에 그 하이킥. 아, 이 배가 이래가지고 형님이 저런 식으로 날아간다 또. 아우 지금 은님 왜 로킥일까 하이킥이라고 그러니까 로... 전 지금 이게 하이킥이에요. 다 끝나가지고 형님 야 아니 한번 해보시죠. 나는 아유 뭐 지금도 스파링 하시잖아요. 아이씨 그래? 예 어떻게 해보시죠. 기억이 어릴 때요.